자, 다음으로 만나볼 상담입니다. 문자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은평구 수색동 DMC 파이시티자의 입주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이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은평구 수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망 체크해볼까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 수색 6구역. 자, 수색 6구역, 위쪽으로 7구역, 13구역의 아파트가 올 6, 7월 달에 모두 입주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입주 물량이 한 약 3,300세대 정도 세대가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지역의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하락장에 또 전세가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입주 물량까지 있는데 이 물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좀 이해를,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 본 아파트 보겠습니다. 본 지금 DMC 파인 시티자이 같은 경우에는 1223세대고요. 올 7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25평대, 31평대, 34평대로서 금액대가 지금 11억, 한 14억 정도의 형성이 좀 돼 있고요. 자, 금액대를 34평을 좀 볼까요? 34평 같은 경우에 14억 정도. 처음에 지금 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한 7억 선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7억 초반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한 두 배 정도의 어떤 그 실거래 금액대가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에 최근에 2021년도 9월 달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네요. 지금 입주 물량 같은데 14층이 2021년도 9월 25일 날 입주권으로서 14억 1,990만 원에 거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거래된 내용은 없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현지의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금액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한 11억에서 현재 11억 호가가 11억에서 한 12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어떤 매물들을 지금 아직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반 정도죠. 전반적으로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최고가가 이루어졌던 금액을 본다고 하기에는 한 7억 정도 피가 형성이 됐고요. 현재 호가로 따진다 하더라도 한 4억에서 7억 정도는 현재로서는 지금 피가 붙어 있는 현재 입주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아파트가 수색동 재개발 지역에서는 대장주 아파트가 맞습니다. 단, 자, 부동산 하락장, 언제까지 갈 하락장일지는 아직까지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또한 최근에 아직 그 미 연준에서 올릴까 말까에 고민을 하다가 끝내 고민하다가 0.25%포인트를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고금리의 지속 언제까지 갈 것이냐. 또한 현재 입주 물량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어떤 전세가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망을 뭐 반등을 바로 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본 아파트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대장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나름 보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경기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